예. 왠지 저는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지구과학으로 지금이라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약간 자꾸 쏠려가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예. 그 패널 토의 재밌게 잘 들었고요. 지금 사실은 패널 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아마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청중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요. 잠깐 질문을 이제 플로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오늘 그 심상훈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질문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두 분의 패널 분들께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예, 서슴지 않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앞에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 잠깐 요 마이크 받으시고요. 아, 네, 저는 서빙고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그냥 평범 직장인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멘틀은 대류현상을 일어나게 하고 이제 외액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 형성의 원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액에 관한 부분은 제가 평소에 뭐 책을 보거나 해도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내액을 짚고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보셨다시피 내액은 가장 연구하기가 힘든 대상입니다. 저희한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액체로 되어 있는 외핵을 통과해야지만 내핵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진파가 외핵을 통과할 때 많은 정보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사실은 내핵이 고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밝혀진 지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됩니다. 외핵이 존재했다는 것은 벌써 100년 이전에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만큼 내핵은 이해하기 힘들고 심지어는 내핵이 지구 초기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받아들여지는 이론에 따르면 우리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요. 아마도 내핵은 심지어는 10억 년 정도밖에 나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전체가 뜨거우면 충분히 식지 않으면 핵 자체가 전부 다 액체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식어줘야 내핵이 생기는데 따라서 그 내핵이 언제 생겼냐 하는 그 시점부터가 벌써 저희는 잘 모르고 있고요. 모른다는 말씀만 너무 오늘 드려서 죄송한데 모르기 때문에 더 재밌어요. 할 일도 많고 최근에 밝혀진 사실로는 이 내핵이 그냥 철로 된 구슬같이 보였는데 요새는 서서히 그 내핵 자체가 심지어 서반구, 동반구가 성질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파가 통과하는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핵에 과연 무엇이 존재하는가도 상당히 큰 문제고요. 근데 내핵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내핵이 존재해야만 자기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학적인 그 계산에 의해서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다른 분들? 또 다른 질문. 예, 저 뒤에서 손들어 주신 선생님. 저 심 교수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아들과 같이 온 직장인인데요. 저 지구의 나이를 약 45억 년 정도 말씀하시면서 그 산소의 농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순차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되면서 갑자기 20억 년 정도에 많아지고 지금도 약간 계단식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보였는데 그렇게 45억 년에 되는 그 긴 기간에 그 산소가 어떤 어느 시점에 늘어났다는 그런 증거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화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생물체들이 얼마나 산소를 소비했으며 산소를 필요로 하였는가로부터도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학계 논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아주 중요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때로는
이런 조그만 광물상 안에 유체가 포획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기가 포획되기도 합니다. 마치 옛날에 그 주라기 공원 영화 보시면 호박 속에 모기가 잡히듯이 대기나 물이 가끔 광물상에 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한 두 달 전에 보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35억 년에서 40억 년 전에 대기가 잡힌 광물상이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희 과학자들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증거로는 가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기가 그 암석 안에 포획이 됐다는 것은 빈 공간이 만들어져서 네, 그 안에 네, 포함이 돼 있었다는 네, 얘기군요. 예, 네. 예. 저 또 예, 이 앞에 계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생소한 분야지만서도 내용이 솔깃하고 또 이 그 카오스에서 가갈 전기 케이크람이 경주 시즌하고 잘 어울려서 시사성이 많아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생소하지만서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소개되게 듣고 있는데 문제는 지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 분야가 될지는 몰라도 지진을 예측을 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큰 관심인데 뭐 일반적으로 다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없는지, 언제쯤이면 그게 가능한지, 무엇이 해결되면 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예, 그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 그러면서도 대답하기가 상당히 말씀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만든 공간 안에다가 단층을 정의를 하고 단층이죠. 그 단층을 정의를 하고 양쪽 면에서 이제 힘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은 거기 단층이 좀 미끄러지는 현상이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단층을 다섯 개를 만약에 정의를 했다면은 단층이 각각의 성질이 다 다르고 단층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쪽 단층이 미끄러지게 되면은 그 단층 때 단층이 만드는 힘이 또 다른 단층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실제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그 지구에 있는 모든 단층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며 두 번째로 단층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한 예측은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다음번 강의쯤에 지진 전문으로 계신 홍태근 박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자세히 여쭤보시면은 더 좋은 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여기서 잠깐 프로그램 홍보 한번 해드리면 5강 때 홍태경 교수님께서 오셔서 지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아마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뵈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와서 더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앞에 계신 분. 저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계신. 아, 저쪽 뒤에. 네, 교수님 강연 쉽고 재밌게 되게 잘 들었는데요.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지구에서 지진파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셔서 눈으로 확인하기 되게 좋았는데요. 이제 P파는 초록색으로 나타내셨고 S파는 빨간색으로 잘 나타내주셔서 되게 보기가 좋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이 S파가 고체만 통과를 해서 이제 외핵을 통과하지 못하는 걸로 이제 외핵은 초록색으로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내핵의 빨간색도 보여지더라고요.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체로 표현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S파가 이 내핵에서 관측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요. 혹시 과학 전공이신가요? 너무 자세하게 관찰을 잘 하셔서. 예, 지금 화면 나옵니다. 잠깐 기다릴까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렇죠? 액체 속에서는 S파가 전달이 안 됩니다. 수영장에서 혹시 잠수하시면서 소리 질러 보신 적 있나요? P파는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소리가 P파고 S파도 저도 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에스파가 내핵에서 존재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피파만 외핵을 통과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기에 경계면이라고 하는데요. 액체에서 고체로 피파가 통과할 때 일부분은 피파가 통과할 때 일부분 에스파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면에서 또 파의 성질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고체인 내핵 자체는 에스파가 통과할 수 있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애들이 어떻게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그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답변이 됐죠? 그러니까 직접 전파가 되는 건 아니고 가다가 직접 전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 변화가 되는 거죠. 예, 그 변화 파가. 예. 변화상을 보면서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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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질문이 많으실 텐데요. 좀 전에 한민구 학생들 화면에 잠깐 나왔거든요. 지금 질문하라고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어서요. 한민구 학생들한테 우선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민구 학생들 안녕하세요.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예, 오래 기다리셨죠? 예, 그러면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민고등학교 1학년 김세빈입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교수님께서 판 구조의 활동이 시작될 때 산소의 양이 갑자기 증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판의 이동이 시작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혹시 어떤 과정으로 시작되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과정을 제가 알면 좋은 논문을 쓸 것 같은데. 지구가 시작된 이후에 지표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멘틀은 그 당시에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이 생기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쉽게 상상하실 수 있는 게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모든 게 점성이 낮아서 쉽게 말해서 끈적끈적해서 딱딱한 판이 필요한데, 판 구조론에는 모든 것이 무르면 그렇게 딱딱한 판이 형성이 될 수가 없겠죠. 사실 그래서 지구가 충분히 식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얼마만의 시간이 지나야 판이 생길까? 소병달 교수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직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요. 판구조론, 판구조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어떤 동력학적인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교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판처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현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없다가 갑자기 생겼다가 있다가 갑자기 없었다가 하는 식으로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급작스런 순환계가 판구조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양지각이 가장 많은 단서를 쥐고 있는데요. 대양지각이 아쉽게도 일생을 마치면 지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양지각의 기록은 아무리 오래돼봤자 한 2억 년 정도?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셈이 되고요. 사실 지구의 가장 오래된 역사는 대륙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륙지각 자체가 대양지각보다 훨씬 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한번 생성이 되면 지구 내부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캐나다로 여행을 가실 좋은 기회가 있으시면 거기 가보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대륙지각이 존재합니다. 한 40억 년 정도 되는 곳이고요. 자꾸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자꾸
아주 오래된 대륙 지각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42억 년, 43억 년, 최근 보고로는 44억 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새로운 암석들, 오래된 암석들이 발견될수록 저희 지식은 그렇게 추측되는 거죠. 예. 또 질문 한번 더 받아볼까요? 한민구 더 학생들 중에 질문 혹시 더 있으신가요? 예. 그 뒤에 남학생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민고등학교 2학년 김경태라고 하는데요. 일단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수업 때 들어서 이제 이걸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연관시켜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생명과학 시간에 이제 처음에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원핵생물이 나와서 걔네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최초의 광합성 원핵생물이 나와서 걔네가 이제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산소를 배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산소의 기원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산소의 기원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 열심히 들으셨네요. 제가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월권일 것 같고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 내부 직권이 산소의 급작스러운 증가 지금으로부터 27억 년 전에 있었던 크나큰 사건이 과연 직권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직권 자체가 산소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만약에 판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면 지구로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표에 남았던 물질들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갑작스럽다는 표현을 자꾸 써서 죄송한데 사실은 지질학적인 역사에서 갑작스럽다는 거는 100만 년이 기본입니다. 사실은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질학이 멋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게 하는 학문이거든요. 전공 혹시 바꾸실 생각 없는지 모르겠다. 본 얘기로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 가장 관심 갖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 학생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생물체들이 이미 27억 년 이전에도 아니 30억 년 전에도 존재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산소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산소가 왜 대기 중에 축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 것이 그 당시 대기 중이나 수권에는 어떤 물질이 있어서 산소가 만들어지면 곧장 없어지게 화학 반응이 있어서 곧장 없어지는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용의자로 지목되는 게 이제 탄소입니다. 이 탄소를 사실은 아까 그 지구 속으로 내부로 들어가는 그 대양 지각에 대해서 상당한 말씀을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양 지각이 끌고 내려가는 여러 가지 원소 중에 중요한 원소가 탄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차고 계시는 다이아몬드의 상당수는 저희가 동위 원소로 얘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생선 시체로 만들어진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바다에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던 이런 시체가 결국은 생물체의 시체라는 게 탄소, 수소, 질소, 그렇죠? 얘네들이 지구 깊은 속으로 내려가게 되면 분해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탄소가 상전위를 일으켜서 한 150km 밑에 내부에서는 탄소가 흑연에서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다이아몬드는 지구 내부에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소중한 보석이니까 저에게 주시면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한민국 학생들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예, 아까 여기 플로어에서 질문을 많이 못 받았는데요. 지금 예, 시간이 잠깐 시간 좀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예, 하나 정도 질문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궁금했는데 질문 못해서 오늘 가서 주무시지 못하실 분. 예, 그러면은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여기서 여러 청중분들과 또 재밌는 질문도 많이 받고 재밌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소감 한번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렇게 대중 강연에 참여를 오늘 처음 해보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었고 또 대중들께서 되게 깊은 이해를 하시고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배운 바가 많습니다. 예, 심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예. 아,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강연에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시는 질문이나 심 교수님 강연 통해서 이게 지구과학이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앞으로 제 연구가 좀 더 대중들에게 이해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방법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여기 끝까지 머물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한국에서 이렇게 강연을 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말도 좀 어눌했고요. 말도 많이 끊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사과를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한국 시정을 잘 모르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틀렸으면 좀 더 젊은 세대들이 많이 과학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이 조성돼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같이 한국에서 비교적 작은 크기의 학문도 많이 클 수 있도록 그런 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카오스 재단 쪽에서 지질학 지구 과학에 관심을 써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께 호소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재단 측에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돌아가실 때 별들이 안 보일 것 같네요. 예, 오늘 그러면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강연 재밌게 들으셨어요? 예, 오늘 집에 가셔서 하실 일들이 아마 하나씩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요. 라면을 꼭 끓여주셔야 됩니다. 예, 라면 드시면서 면 넣지 마시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스프 먼저 넣으시고서는 관찰하시고 대류를 한번 아, 지구 속에서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기억을 한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카오스 강연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선 개천절 지나고 10월 7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이 자리에서 렉처 드라마가 열립니다. 지난 카오스 콘서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뇌 안에 너 있다 라고 하는 그 렉처 드라마를 다시 한번 앵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카오스 강연이 지금까지 기원, 빛, 뇌 그리고 이렇게 지구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뜨겁게 호응을 받았던 주제가 이제 뇌였습니다. 그래서 뇌를 주제로 한 강연극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강연에서는 그 키스트의 정수영 박사님의 그 강연인 착각하는 뇌라는 강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호응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지구과 관련된 강연은 이제 공룡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공룡인데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육남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패널로 참가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인데요. 서울시립과학관 관장님이신 이정모 관장님, 그 다음에 과학동화 편집장, 지난번에 사회를 봐주셨는데요. 그 윤신영 편집장님이 같이 오셔서 또 공룡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